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복원된 세월호의 CCTV 영상에서는 참사 발생 3분 전까지의 상황만 저장돼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담은 DVR은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임에도 참사 2개월 만에 수거됐고 CCTV 영상도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저장됐기 때문입니다. 특조위는 영상 저장 장치, 즉 CCTV DVR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군이 2014년 6월 20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는 DVR 영상을 분석한 결과 DVR 손잡이의 고무 패킹과 잠금 장치 등이 실제 검찰에 제출된 녹화 장치와 상태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거 경위와 관련해서도 해군 관계자의 진술에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는데요. 해군이 DVR을 분리해 수거하는 과정이나 선체에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당초 DVR에서 나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분리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인양된 세월호 안내데스크에는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